다시 창세기 4장을 봅니다. 4장,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 그렇게 보십시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후 그들이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오는지를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어떤 개괄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천지 창조 자체가 창조라는 것이 창세전 언약의 원인에 대한 결과가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그이 역사 자체가 그 창세전 언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묵시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두 구조로 이렇게 보여줘. 그게 천지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이야기는 그냥 막연하게 하늘 땅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은 묵시를 상징하고 땅은 역사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때 묵시는 하늘은 감춰진 세계고 땅은 열려진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흙판을 좋은 걸 살라고 샀다고 해 샀는데 이게 옛날 것보다 더 못해 이게. 옛날 거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노랑이 잘 나옵니까? 자, 구조가 이게 창세전 이게 묵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사라 그랬죠. 그럼 이 역사는 곧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묵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 자체 속에서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두 노선이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노선이 묵시에 속한 노선이 있고 그냥 역사에 속한 노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는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감춰진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도 묵시를 드러내는 게이 묵시를 상징하는 것은 감춰진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진 모습으로. 그 감춰진 모습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감춰진 것은 천이라고 그러고 하늘이라고 그러고 열려진 것은 보여지는 것은 보고 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땅.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은 천은 하늘은 묵시를 상징하고 여기는 뭐냐?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역사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두 구조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그게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역사만 보이죠. 역사만. 근데 실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묵시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항상 뭐냐면은 묵시에 속한 이 계통은 자꾸만 이 땅에서 자꾸 사라지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서로 뭐 한다 그랬어요? 투쟁한다 그랬죠. 전쟁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가인과 아벨은 인류 전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샘플 같은 거예요. 그게 실제 인간의 조상은 아담이지만은 실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보여주는 실제 조상은 누구가 되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되죠. 이해되죠? 가인은 뭡니까? 뱀의 후손의 노선이고 아벨은 뭐냐? 여자의 후손의 노선이란 말이죠. 그럼 여자의 후손의 노선이 어디입니까? 역사에 속한 자입니까? 묵시에 속한 자입니까? 묵시에 속한 자죠. 그죠? 그리고 가인은 뱀의 후손에 속한 자겠죠. 그죠? 그래서 묵시는 뭐라 그랬어요? 자꾸 감춰진 세계라 그랬죠. 감춰진 세계. 역사 속에서 인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묵시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운명이 어떤 운명이냐 하면 자꾸만 여기서 어떻게 버림당하지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버려지는데 그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여기에서 테이크아웃 시키는 거예요. 역사에서 빼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지금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계통,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남는 자로 있지 않고 자꾸만 버려진다니까요. 버려지는 모습으로 났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이름 속에 벌써 이것이 딱 담겨져 있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어둠이라는 것이거든. 어둠. 얻었다. 이 어둠을 다른 말로 있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계통은 이 역사 속에서 계속 뭐냐면은 있음의 역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다른 말로 뭡니까? 네피림 사상이라고 한단 말이죠. 성공주의 말이죠. 이 가인 사상은. 그런데 아벨은 뭐냐면, 이 이름 자체가 참 이 하나의 계시니까, 가인은 어둠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아벨이라는 이름은 허무, 없음이란 뜻이라니까. 없음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아벨은 여자의 후손을 상징을 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서 있음으로 나타난다, 없음으로 나타난다. 없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없음으로.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벨이라 그러는데 이 하벨이 뭐냐면은 그냥 없다는 거예요. 허무, 허무, 허무. 넌 없는 자야. 그러니까 없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없는 자같이 존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으면은 복음을 받은 자는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란 말이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여자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볼품없이 드러난단 말이죠. 저 사람이 과연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저보고 아주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은 화려하게 없다 그래. 아 기분 나빠요. 맞는 이야기예요. 보고 죽는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생명을 가진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볼품이 없게 나타났다니까. 항상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스팔트 길에서는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생명은 걸음덩이에 자라지요. 근데 그 누구라도 걸음덩이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스팔트 좋아하지요. 인간들이 그렇다면 왜 그러냐?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는 항상 뭐냐? 먹으면 죽을 것을 쫓아가는데 그 먹으면 죽을 것이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눈을 사로잡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하지를 않아요. 왜 화려하지 않느냐면은 이걸 뭔가 인간적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장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 그렇게 포장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투박한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야. 이건 저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물론 많이 배우고 현란한 이 연금술사 같이 말이죠. 좋은 언어를 써가지고서 미사용 써서 하면 좋겠죠. 저는 이 설교를 팁을 어디에서 얻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설교 팁을 얻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사용한 언어가 고급 언어를 안 썼다니까. 아유, 제가 저거를 좀 보실게요. 응? 고급 언어를 안 쓰고 시장 통해서 할머니들이 쓰는 그런 언어. 쉽게 말해서. 장사꾼들이 쓰는 언어. 여러분들 시장 통해서 쓰는 언어들은 거칠어요. 거기에는 그 포장하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 그 당시에 아주 진짜 절제된 언어와 진짜 저 뭡니까 현란한 이런 말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다. 바리새인. 그게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선망이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화려해. 근데 예수님께서는 와가지고 독사 새끼라 그러고 말이에요. 그게 욕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욕이 무슨 욕인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 그건 금기시 하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정제된 언어와 아주 이렇게 다듬어진 그러한 그 설교를 듣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이건 완전 잡놈 이야기지. 이게 제대로 된 언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 배웠다고 속된 얘기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귀에 듣기 좋고 달콤한 소리를 원하지. 그 예수님까지 천박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보세요.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지 말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통하여서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생명이 빠진 그 언어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건 껍데기밖에 없다니까요. 그래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고스와 레마를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는 이거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이 문자는 문자 자체가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생명이란 말이죠. 지금 이 성경이 뭐예요? 문자잖아요. 이 문자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자를 로고스라 그러고 로고스 속에 있는 생명을 레마라 그런단 말이죠. 레마.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이 말 속에 생명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들려줘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뭐 하느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킨단 말이죠. 역사를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냐? 껍데기를 붙잡는 거예요. 껍데기 화려한 걸. 그런데 백화점에 가가지고 요즘 이제 추석 때 되는데 백화점에 가면은 상품을 살 때 요즘에 그 보는 거 보세요. 상품을 사면은 포장지가 더 화려하죠. 그죠? 포장지가. 실제 내용은 얼마 안 돼요. 이게 세상에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를 쫓아가요? 시장통에 있는 이거 쫓아갑니까? 백화점에 있는 화려 포장된 그걸 쫓아갑니까? 포장된 걸 쫓아가지요. 제가 만약에 집사람들한테 무슨 선물을 하는데, 백화점에 가서 화려하게 담긴 이 바구니에 담긴 이 과일을 사주는 걸 원합니까? 시장통에서 봉지에 그냥 담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 어느 거 원해? 어느 거 원해? 내가 봉지에 담아줄 것 같으면 여러분 갖다 버릴 거예요. 날 무시합니까?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인간들의 의식 구조는 뭐냐? 선악과를 인한 가지고 선악과로 인한 그런 의식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선악과는 항상 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인간의 눈을 확 사로잡는다니까.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어요. 제 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에게 진짜 생명과를 먹고자 했을 것 같으면은 생명과를 그냥 화려하게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화려하게 만들어 놨고 생명과를 볼품이 없다니까. 목사님 성경에 어디에 생명과는 볼품이 없다고 나와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마른 땅에 나온 뭐와 같다 그래요? 순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뭄에 나온 순이 그것이 볼품이 있을 것 같아요? 없다니까. 꼭 인간으로 따질까 저 방글라데시 이제 먹지 못해가지고 있는 애들 그런 모습이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중앙일보에서 예수님의 그 초상을 한번 그게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이래 보니까 완전 꺼벙해가지고 꺼벙이다 꺼벙이. 우리가 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성화를 만들어서 하나님 저 예수님 그림 딱 멋지게 그려놓고 뒤에 아우라 딱 이렇게 그 인간들이 주장하는 그게 메시아 모습이고 실제 예수님은 뭐냐
저 이리 앞에 촌놈 꺼벙하가 껌도 꺼무잡 잡아고 꺼벙한 어, 이거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는 게 그렇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천지는 이 두 구조는 항상 가요. 하나님이 태초에 뭘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 천지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창세기 언약을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언약을 내용을 딱 깨보니까 창세기 언약 중에 두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불이 물러서 구원을 받는 자기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창세기 언약 내용이 벌써 뭐냐? 두 민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 이게 야곱과 에서란 말이죠. 성경에 나타났을 때. 그런데 그 두 구조가 있는데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는데 그럼 자기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될 묵시에 속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근데 그 묵시에 속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묵시에 속한 사람으로 등장이 될 때 이 역사 속에서는 묵시에 속한 사람들은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감추어진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감추어진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볼까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볼품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육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무시당하고 말이죠. 조롱당하고 그런 모습이라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른 것을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 잘난 놈 누가 있느냐. 이거는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적 가치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에 제가 이거 복음을 몰랐을 때는 부산에 군소신학교, 지방신학교 나온 것을 저는 숨겼어요. 그래서 학벌 세탁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연신 가자 이러더라고. 연세대 그 목회신학을 가면은 학벌 세탁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뱃소리 다 한다, 지금. 그런 우리 친구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동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뭡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복음을 몰랐지만은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 참 잘 전했다니까. 그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 한 30명을 제가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안 믿네 이거 보니까. 제가 심지어 제가 전도사 입장이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종말론에는 굉장한 그게 있었어요. 멜트가 있었다니까. 이 힘이 있었다니까 종말론에. 그래서 그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좀 해달라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들 한 2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산 경남 이쪽 길 다니면서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왜 전도사한테 배우냐 이래가지고서 이게 한번 논쟁이 생긴 적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가 전도사한테 배울 수도 있지. 근데 그것을 또 어떤 사람은 뭐냐. 목사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전도사한테 배우냐 이래가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어떤 분이 보더니까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가지고서 그 지금도 아니죠. 미국에 그 임마누엘 신학교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박사학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 동기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볼래? 그러다. 내가 그랬거든. 그거 뭘 할 의미가 있냐? 아마 그때 이거 줬을 것 같으면, 교환을 보내주고 돈 보내줬을 것 같으면 박사학위 받았을 거야. 제가 박사님 됐을 텐데. 저 그런 걸 별로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유혹은 받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뭐냐면 군소신학교는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추고 싶었는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아, 내가 증거하는 이것이 내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그렇게 이름 없는 그런 신학교 보내가지고서 이익하게 하고. 저는 보세요. 이게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게 알겠지만은 어떤 학문적으로 나오는 것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
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학문 활용해가지고 거기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이건 그래서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로서 깨닫게 해주실 것 같으면은 모든 성경 말씀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최고의 스승이지 무슨 원어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어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원어 절대주의를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원어를 하면 다 나올 것 같죠. 저 원어 몰라요. 몰라도 다 이거 설명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니까. 왜 그러냐? 성령께서 문자라는 것을 통해가지고서 당신의 뜻을 표현했을 때 그 문자는 드러난 껍데기이고 포장지이고 포장지 속에 실제 감춰진 그 내용은 누가 해석을 하느냐?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은 이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먹물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 쏟지 말란 말이죠. 이러면 꼭 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많이 못 배우는 거였죠. 맞아요. 저 많이 못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요만큼도 지장받아 본 적이 없다니까.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을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고. 그러나 성경은 화려함 속에는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있다니까. 죽음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려한 모습으로 어떤 고관 대작지, 왕족의 후손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건 다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하지 천한 목수의 아들, 그것도 사생아. 그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네가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하게. 그렇게 무시한다니. 왜 그러냐? 예수를 알아보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했을 때 가인과 아벨을 생각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후손의 그 계열이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아벨이란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가인은 뱀의 후손의 계열이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약속의 후손들을 강한 자로 보낼까요? 약한 자로 보낼까요? 아니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뱀의 후손이 뭐를 깨뜨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여자의 후손은 뭐 한다 그랬어요? 발꿈치 문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깨뜨리는 게 강한 자입니까? 발꿈치 무는 자가 강한 자입니까? 머리를 깨뜨리는 자가 강한 자죠. 그런데 역사 속에 딱 펼쳐난 그림은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의 그림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을 깨뜨리는 식으로 나타납니까? 뱀에게 먹히는 구조로 나타납니까? 아니 지금 아벨하고 가인하고 보세요. 아벨이 지금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속한 사람이죠. 가인은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죠. 그 누구한테 죽어요? 아벨이 가인한테 맞아 죽죠. 힘 한번 쓰지 못하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는 묵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묵시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묵시로 가야 될 그 사람이 뭡니까? 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언약 내용 속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서 묵시로 이렇게 돌아갈 그러한 사람들 모습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주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버림당하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보세요. 아벨이 죽었다. 성경에서 신자를 죽었다 그럽니까? 잔다 그럽니까? 신자는 죽는 게 아니고 신자는 이 땅에서 역사에서 죽음이란 걸 통해 가지고서 이 역사에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묵시로 옮겨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옮겨진다니까. 그러면은 아벨이 죽었어요. 묵시로 옮겨졌어요. 묵시로 옮겨졌죠. 그럼 묵시는 뭐라 그랬어요? 드러났다 그랬어요? 감춰진다 그랬어요? 감춰지는 거예요. 감춰지는 거. 저 이해 됩니까? 잘 안 되는가? 이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좋아하느냐? 화려함을 쫓아가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알고 있어도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유혹은 항상 뭐 하느냐? 나도 큰 교회 하고 싶고 잘난 사람으로 드러나고 싶은 것이 늘 내 안에 욕망으로 꿈틀거리고 있다니까. 이건 뭐냐?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건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니까요. 이 싸움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어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죄라는 걸 알게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냐? 가난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난전쟁이. 그 전쟁 속에서 뭐 하느냐? 내가 이 뭡니까? 이 네피림 사장이 내 안에 있는 이 사장들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만 뭐 하느냐? 이걸 나는 비켜가는 식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죠. 내가 그걸 버리는 식으로 이걸 쫓아가지 않으려고 이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욕망은 계속해서 오는데 이 욕망이 결국 계속해서 뭐냐? 내 안에서는 죄를 약간 고발이 당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제가 늘 그런 거 합니다. 내 어떤 환경에 딱 달아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 앞에 딱 뭐를 딱 이렇게 딱 크로즈에 딱 보여주냐면은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확 크로즈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이 뭡니까 말씀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해가지고서 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서 내 안에 어떤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작동이 될 때는 여지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피 흘림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귀싸대기 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딱 오면서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는데 너 핑계 삼아가지고 너 화려하게 네 영웅 되려고 그러냐? 이 고발이 당한단 말이야. 그럴 때 뭐가 되냐?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다 나온다니까. 주의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이게. 응?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신자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영웅주의 추구하고자 하는 이 영웅심리들을 자꾸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을 참 고발시켜주고 깨뜨려준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것은 그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극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뭐냐? 여자의 후손의 계통인데 이 아벨은 이 역사 속에서 있음으로 드러나는 자가 아니고 없음으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힘없이 뭐하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세상을 처부수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우리는 힘 없이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동물 중에서 공격성이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성도를 양으로 묘사할까요? 성도는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매 맞으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염소는 공격성으로 똘똘 무장했는데 양은 공격성이 없어. 그냥 푹합 찌르면 이 얼마나 미련한 거는 옆에 여우가 와가지고 옆에 옆구리 이렇게 장양 씹어먹어도 가만히 있는다니까 잘 잡으세요 하고 있는. 이게 양이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잡혔습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뭡니까? 아벨의 그 계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벨과 같이 흐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볼까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그 운명, 그 아픔들을 지금 아벨을 비유를 들잖아요. 그죠? 아벨이 지금 뭐합니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중에 아벨의 피로부터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흐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벨에서부터 누구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갈에까지 나오죠. 그런데 이 사갈이라는 이 사람은
베일 속에 가려진 인물이에요. 한 번도 역사에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주석가도 이 사가랴가 누군지는 몰라. 그냥 여기서 딱 등장해도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 딱 사가랴라는 이름 하나를 딱 등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아시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자. 다시 말해서 보세요. 아벨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없음이라 그랬죠. 없음의 계통 속에서 그 계통을 쭉 따라갈 것 같으면 누구도 나오겠어요? 예수님도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벨이 구약의 처음 인류 역사의 시조로서 약속의 후손으로서 시작된 그 아벨의 계보로 쭉 쫓아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도 나오고 지금 누구까지 나와야 돼? 우리까지 나오겠죠. 그죠? 우리까지. 그런데 그 우리까지 나오는 이 모습들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사가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가랴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사가랴는 화려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여호와께서 아시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자. 이게 신자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몰라줘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만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장대의 비유를 하잖아요. 장대의 비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이해하라 그러고 욕을 하고 이래도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면은 그걸 끝이에요. 다른 사람 나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저도 이나소리 무진장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 나를 이나소리 전 신경 쓰지 않는다. 옛날에 이나소리가 신경이 나가지고 자는 데 가가지고 진짜 누구 도끼들 쬐쬐주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제는 그런 들이 예사라니까 그냥 아니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네가 이나라 해가지고 내가 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 그래죠. 그럼 당신이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을 안다는 게 뭘로 증거를 알 수 있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증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거는 아니지. 이렇게 해도 나처럼 이 증거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폐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무슨 폐? 예수 그리스도 그 폐요, 그 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폐가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그 폐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과거 수십 년 동안 율법주의 아래 있을 때 내가 성화주의를 외치고 할 때는 예수를 믿고자 했는데 결국 난 예수를 믿지 못해서 커밍아웃을 했다. 내가 자살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난 도무지 예수를 못 믿겠구나. 이게 살 것 같으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도 나가보고 말이죠. 막 변치를 다 해봤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가 내게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옛날에는 믿고 싶어도 못 믿었는데 이제는 믿어지니까 안 믿는 게 안 된다니까. 안 믿는 게.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내 실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을 자기 실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언젠가는 버립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딱 버려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저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제가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같으면 그거 언제든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그거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믿어지게 그 해주신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준다니까요. 지켜준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지금 아벨을 시작을 해가지고 믿음에 저 지금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성경에 아벨의 피로부터 누구 피까지 나온다 그래요? 사가랴의 피까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아벨은 실제 이 창세기에서 역사적으로 출전해서 있던 인물이니까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근데 사가랴는 베일 속에 가려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베일 속에 가려진 그 사가랴가 누구를 지칭을 하느냐? 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이 아시는 자, 그의 백성들, 이 백성을 총칭해서 뭐로 나타나냐? 사가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되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사가랴라니까, 사가랴. 근데 이 사가랴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이 땅에서. 죽어요. 죽는다니까. 죽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벨을 제일 먼저 뭐냐? 믿음의 시초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0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4절까지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보세요. 히브리 11장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믿음. 11장은 전부 믿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 같으면은 뭐 하느냐? 아, 이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진단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믿음에 붙잡혀서 살아간 인물을 지금 누구를 들고 나와요? 아벨을 들고 나오죠. 그죠? 아벨이 나온단 말이죠.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이 말씀이 뭐냐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담 속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을 빼내버렸어요. 그럼 가인과 아벨 속에서 빼낸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하나는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고 하나는 유기된 자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럼 아벨은 구원받은 계열이고 가인은 유기된 계열이란 말이죠. 이게 누구 속에서 나왔어요? 아담 속에 나왔죠. 그죠? 그 아담 속에 나오죠. 그럼 창세전 언약에 딱 돌아가 볼 것 같으면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오죠. 지금 이해됩니까? 창세전 언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될 자들이 있고 유기돼서 그냥 버려질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두 족속이 나온 거죠. 그죠? 두 족속이. 여러분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들 보고.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바다에 있는 모래같이 많게 한다 그러죠. 하늘과 바다는 이거는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계열이라니까. 하늘의 계열은 묵시에 속한 계열이고 바다는 땅에 속한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두 계열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서도 이 두 계열이 나온다니까.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듯이. 야곱 속에서도 누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형제들이 나오듯이. 모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구조에서 지금 보세요. 아담 속에서 지금 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누구를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딱 쫓겨난 이 아담이 그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딱 까보니까 두 아들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두 아들만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담이 수많은 자식을 낳았어. 거의 천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니까 엄청 많이 낳았다니까. 바퀴벌레 깔까듯이. 어떤 수학자는 노아 시대 이 지구상의 인구가 20억이라고 그래. 20억. 천년 동안을 까고 이거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나오겠느냐. 나만 까는 게 아니고 내 새끼도 까고 내 새끼만 까냐 손주도 까고 까고 하면 이게 엄청 이 피라미드. 그렇게 많이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또 이 가인이 나중에 아벨 죽이고 나가지고 그 어떻게 보니까 노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낼 때 사람이 날 때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가인이 혼자, 가인하고 아벨 둘밖에 없는데, 가인이 저 노 땅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요 사람들 감춰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허망한 소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이야기지, 이 세상 모든 인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대표성으로 두는 거예요. 이게 돼요? 아담은 가인과 아벨 말고 많이 낳았다니까요. 아니 뭐하겠어요. 먹고 자면 까는 거지. 자식 낳는 일이 그 일이라니까. 많이 낳았다니까. 근데 다만 여기에 기록을 안 했을 뿐이죠. 이해되죠? 아담 속에서 지금 가인과 아벨이 나왔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딱 이렇게 뭡니까? 보여주는 이 일들을 하는데 무엇으로 지금 보여주느냐면은, 지금 뭐 하냐면은, 이들이 태어나가지고서 하는 짓을 봐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죠?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무슨 짓을 했어요? 양 치는 사람이 있죠? 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다. 이 얘기는 농사를 왜 지어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이죠? 그죠? 아벨은 양을 쳤어요. 그 당시에 양은 식용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나 이 고기를 먹도록 했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아벨이 양을 쳤다는 이야기는 등신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신짓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먹지 못할 것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똑똑해요? 가인이 훨씬 똑똑하죠. 왜? 가인은 농사를 지금 먹을 게 입에 풀이 들어오잖아, 이게. 곡식이 들어오는데, 아벨은 처먹고 하는 짓이, 먹고 배부른 짓을 해요. 전혀 배부른과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걸 우리 지금 식으로 땡겨보시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올인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른 세상에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존재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일을 하긴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가인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농사 짓는 자다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땅의 노예가 된 자란 뜻이란 말이에요. 땅의 노예가 된 자. 가인이 농사를 지었더라. 이 이야기는 가인은 땅의 노예가 된 자로서 살았더라. 이 얘기더라. 그게 결국 뭐냐? 자기 배를 위해서 산 자가 가인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양을 치는데 그 양이 뭐였어요? 지금 양을 왜 칩니까? 제사를 위해서 치는 거예요. 양은 그 당시에는 아무 자리에 쓸모가 없었다니까. 오로지 제사에만 쓰여지는 것이 양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보세요. 양은 제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제물인데, 제사는 누가 지내요? 왜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는 왜 지냅니까? 잘못한 죄인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제물을 통해서 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제사의 의미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벨이 양을 쳤다는 얘기는 제사를 지내 그 양을 쳤다는 이야기는 아벨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이 제물 되신 분이 나를 용서해 줍니다 하는 것으로 그 의미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요것을 그대로 에덴 농산에는 끌고 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감춰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 제물이 죽었어. 그죠? 희생제물이 죽고 뭐를 입혀줍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러면은 아벨이 하는 요 양치기 하는 요 행동은 결국 누구의 행동이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자기 백성을 덮어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벨이 지금 양을 친다 이 얘기는 아벨이 지금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 벗어나가지고서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가죽옷을 입고 있어요. 가죽옷을 입고. 그러면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아버지, 어머니요. 그 입고 있는 옷이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자식들한테. 아, 이거 우리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벌거벗어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확 벗겨내고 짐승 잡아가지고 이게 입혀줘서 이거 절대 벗지 말라 그랬거든. 이거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이게 우리 옷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제 인류 역사의 시작이 옷으로부터 시작이 옷으로 끝난다니까. 예? 네?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갈 같은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어린 양의 혼인 저 신부들에게 뭔 옷을 입혀준다 그랬잖아요. 무슨 옷을 입혀줘요? 세마포 입히잖아요. 그죠? 그 세마포가 누구 옷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옷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작이 될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옷을 하나 입혀줬잖아요. 결국 옷 입혀주는 것과 옷 입혀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옷 입는 이야기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성경 전체가 옷 입는 이야기라니까, 옷 입는 이야기. 그럼 지금 아벨도 그 옷 입는 이야기가 다른 말로 말해서 수치를 가려주는 이야기예요. 왜 옷을 입었습니까? 수치 때문에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결국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너희들의 수치를 어떤 희생 제물을 통해서 가려준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최초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벨이잖아요, 아벨. 그러면 보세요. 아벨은 어떻게 그러면은 형님은 농사를 짓는데 지가 양칠 생각을 했느냐 말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믿음이라니까 히브리서가 말해주잖아요. 아벨은 지가 똑똑해가지고서 한 것이 아니고 가인이나 아벨이나 지네 엄마 아버지한테 다 얘기 다 들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가죽옷이 왜 무슨 옷인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단 말이죠. 그럼 아벨이 양을 치게 한 것은 아벨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딱 보니까 뭐라 그러냐.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양을 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양친 것이 자기 행입니까? 믿음이 돌발치기, 믿음이 격발한 일입니까? 믿음이 격발한 일이죠. 그럼 아벨이 지가 살아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4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 예물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뭐 하였다 그래요? 증거했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그냥 예물이 아니고, 그 예물이 뭔지 아세요? 언제 예물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이 창세기 3장까지는 에덴 농사에 있던 이야기가 나타나고 4장에 오면서 그 예물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 예물이라는 얘기는 이미 전에 있었던 그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미 아벨 전에 있었던 그 예물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죽었던 그 제물이 그 전에 있었죠. 아벨 전에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죽였던 그 제물이잖아요. 지금 그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벨은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가지고서 가죽옷을 입혀준 그 사건을 아벨이 지금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재현을 시키는 것이 주체가 누구다?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 이해되죠? 그 믿음으로 아벨은 뭐 했느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벨이 제사를 지낸 것은 결국은 뭐가 깔려있느냐? 독자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인간이 아니고 내 죄의 수치는 의로운 희생 제물을 통해서 가려줘야 됩니다 하는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제사 속에. 이게 되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내가 제사를 지낼 때 양을 가지고 소를 가져와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줄 때는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제사 안 지내요.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지낸다 이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제사를 지낼 때 내가 끌고 온 그 제물을 결국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예물이 대신 죽잖아요. 그게 제사거든요. 그 제사의 의미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라니까. 그냥 내가 말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맞아, 내가 죄인인데 이런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하는 것이 곧 뭡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 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주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 그래서 주를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라는 게 이 개념은 나를 대신하는 분이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나의 다른 분이에요. 나를 안고 있는 분이 된단 말이죠. 이것은 뭐라 그래요? 제가 그 연합이라고 그랬죠. 연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안고 죽었다? 나 안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서 주님 이렇게 된다니까. 나의 주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 당신은 나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 위해 대신 죽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도 나를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남이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어디 가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누구를 위한 부활 승천입니까? 나를 위한 부활 승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어 있다니까. 요걸 믿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니까, 믿음. 믿음을 받으면 요 사실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 믿음을 받으면 이 사실이 그냥 술술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지. 억지로 누가 손가락 믿어라 믿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다, 어떤 정신 자세로 살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역사를 쭉 훑어볼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전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바보 같은 모습들이, 힘없고 말이죠, 버림당하고 쫓김당하고 다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전부 모아가지고서 하나로 만들 것 같으면 누구 모습이 나오냐?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 그렇게 예수님 모습을 전부 분해를 하면은 누가 나오느냐? 아벨서부터 사가랴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벨서부터 사가랴까지가 전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라니까,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신자들이라니까, 신자들. 지금 우리가 선지자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세요. 보세요. 두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들. 그 두 증인들을 이 땅에 섰는데 뭐라 그래요? 두? 선지자라고 선지자. 어허, 참!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선지자는 말 자체가 미리 앞당겨서 보고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앞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하는데 사도행전은 뭐라 그래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서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돼서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 노릇은 다른 게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갖다가 증거할 때 이게 선지자라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느냐? 전부 미워해서 그 선지자들 하나같이 모였어요. 미움당해서 죽임당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가인의 후손들 앞에 가가지고서 여러분들 이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은 이건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 가만둬요. 죽여요.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요것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으면은 가인이 드리는 이 제사는 아벨의 제사와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드렸잖아요. 물론 양도 땅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의미로 봤을 때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의 저주가 머금고 있는 것이라니까. 저주가 머금고 있는 거. 그리고 가인 자체가 농사를 지은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농사 자체가. 이해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농사를 지은 것이란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은 것은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을 드린 것이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 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물을. 그리고 여기서 뭐 히브리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자 보세요. 다시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죠. 더 나은 제사. 이거는 질적으로 나타난 얘기가 아니고 옳은 걸 드렸다는 거예요. 올바른 거. 이건 정답과 오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정답을 썼고 알겠습니까? 가인은 틀린 답을 썼고 아벨은 정답을 썼다는 거예요. 이 정답을 더 나은 것이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 나은 거, 올바른 거, 옳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 줄 알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이다? 양의 제물이더란 말이죠. 그 양의 제물을 추정해서 올라가 보니까 그 예물이더라. 그 예물은 어디에 있었더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혀준 그 옷이란 말이죠. 그 재물이더라. 그 재물의 죽음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셨던 그 이야기를 지금 아벨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벨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을, 이거 옳은 것이야. 이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것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을 것 같으면은 그 죄가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합니까? 죄라고 규정하시는 분이 판단합니까? 죄라고 규정하시는 분이 판단하겠죠. 그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고 벌거벗은 것이 수치였어요. 이걸 벌거벗은 것을 하나님이 수치로 여겼습니까? 지혜들이 수치로 여겼습니까? 자기들이 수치로 여겼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수치로 여겼다. 자기들이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들 방식으로 해입은 거예요. 해입었단 말이죠. 그럼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수치라는 것을 누구 앞에 지금 수치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치라고 여겼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수치라고 여겼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누구 방식으로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들 방식으로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얘들아, 너 왜 이거 해입었는데? 부끄러워서요. 누가 부끄러워하든 왜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가벗고 나오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면 그 부끄러워하는 이것을 부끄럽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부끄럽다고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내 앞에서 부끄럽다고 해가지고 옷을 입었으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식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식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지 않느냐? 하나님 그걸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부끄러움을 그들이 가린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죄는 우리 쪽에서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가리는 행위가 돼버리죠. 죄는 죄라고 규정하시는 분이 가려줘야 된다니까. 죄라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고발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를 누가 가려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우리의 이 수치들을 내가 수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내가 수치로 안고 있는 것이 아픕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의 자식들이 애가 발가벗고 있어. 발가벗고 있다니까. 그 발가벗은 것을 아는 그걸 몰라. 근데 그 모습을, 발가벗은 모습을 부모는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모가 그 발가벗은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가려주겠죠. 만약에 우리 이영이가 지금 저렁저렁 컸는데 지가 발가벗고 다닌다. 그럼 그 발가벗고 다니는 모습을 누가 가려주겠어요? 엄마가 가려주겠죠. 야야야, 그 창피한 거야. 그렇게 가려주겠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우리가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려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보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입니다.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누구의 허물을 도말한다? 내 허물. 나가 나오고 내가 나오죠. 말을 잘 보세요. 내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죄인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을 시켜주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죠. 그럼 잘 봅시다. 자, 이걸 이렇게 해봐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 쫓겨났어요. 그러면은 쫓겨난 이 아담을 누가 급해서 다시 찾아옵니까? 에덴 동산으로 데려올까요? 아담입니까? 쫓아낸 하나님이 급합니까? 하나님이 급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우리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에서 주어진 것이라니까. 우리는 구원 안 받아도 전혀 문제 없다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는데 문제 있어요? 아, 주여. 여러분들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한테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들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 예수 믿는 것은 내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이라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전혀 문제없이 잘 노 프로그램하고 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문제 있어.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싶은 생각 이만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냐? 그 예수를 믿어야 네가 구원을 받아 이놈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아무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을 시켜놔가지고 천당에 가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나 안 찾아왔을까 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천국에서 뭐하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가 나온다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죄를 도말시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비유로 쉽게 비유를 드릴게요. 아이가 엄마가 잠시 외출하고 갔다 왔다니까 아이가 방 안에다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난리를 쳐놨어요. 쳐놨다니까.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가 저지르는 그 모든 것들을 뭐합니까? 쓸고 닦고 정리하죠. 그 아이를 위한 겁니까? 그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 자신을 위한 겁니까? 엄마 자신을 위한 것이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서 잠이 온다 그런다. 그 모습을 보고서 잠을 자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옵시다. 아이가 똥오줌을 잔뜩 싸가지고 집에 풀풀 냄새 풀풀 나는데 거기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잔다는 거는 요즘 여자들은 그래 자더라마는 그렇게 잔다는 것은 이건 여자가 아니라니까. 진짜 제대로 된 여자 같으면은 아이가 그렇게 방을 어지럽히 놔줄 것 같으면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성격상 그 더러운 것을 두고 난 못 사니까 어떻게 하냐 전부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모습이라니까. 이 땅의 죄를 누가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 보내달라 했어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보내달라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준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놈들 두고는 내가 잠을 못 자.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뭐라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안식하고 있어요? 죄인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죄인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일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열심히 이 아버지가 왜 일을 하느냐? 죄인들이 없어야 안식이 되는데 이 인간들이 전부 죄 안에 가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편하게 잠을 못 자고 있어. 쉬운 얘기로 안식이라는 것은 할 일이 없어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죄 안에 가둬져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놈들 두고 안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야 저 내 새끼들 좀 제 아래서 저 꺼내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니까 이 일을 하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 보고 한 일을 보고 내가 그대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준 자는 자기가 마지막 날에 뭐 한다 그래요?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필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아버지 뜻에 종속하며 사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게 함이 아니고 누구 뜻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함이죠. 그죠?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이 지금 죄 아래 있는데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보았던 것 같이 대신 누구? 내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해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느냐? 우리 대신에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은 것은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인간적으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지요. 왜? 인간의 인식론은 내가 죄를 지었을 것 같으면 내가 매를 맞아야 내가 그게 인정이 돼요. 여러분들 실제 그렇잖아요. 집에 여러분 늦게
동창, 여자들 동창회 가가지고 늦게 지구석에 들어왔는데, 평상시 같으면 남편이 말이죠. 제대로 집에 없을 것 같으면 잔소리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늦게 들어가서 술 한잔 거나하게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한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해요? 두려워요? 경험을 안 해봐. 잘 모르겠구만. 내가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잔소리를 안 해줄 때는 두렵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다뤄가느냐. 지금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내가 뭔가 해야지, 아, 이것이 내가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가지고서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를 보냈느냐? 성령을 보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성령이 와서 뭐 하느냐?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내보 내한테 와가지고, 야, 정남원이, 네가 해야 될 거를 예수님 대신 했거든. 옛날 같으면은, 아이고, 그건 내가 안 했는데. 그때 그러잖아. 흔히 하는 얘기가, 나 손아까 안 따먹었거든요. 묻죠, 맞죠? 내가 손아까 안 따먹었지. 그런데 성령이 와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니까, 아, 내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결국 내가 따먹은 것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것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아벨이 그 계통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시발점으로. 왜 아벨이 돈도 떡도 안 되는 그 약물 쳤겠느냐 말이죠. 그 양을 통해 가지고서 뭘 하냐? 자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친 거예요. 그 이 일을 누가 알게 해줬다? 믿음이 알게 해줬다는 게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계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벨에게만 뭐 하냐? 믿음 줘가지고 아벨아 아벨아 이 지금 죄인인데 이 죄는 양을 바쳐가지고 해야지 네가 사함 받는다. 요건 요건 안 해주지 말아라. 그 가인한테는 알게 줬으니까 네 혼자 그렇게 해라. 그게 둘이 제사를 지는데 상 차리는 게 다른 거라. 아, 가인 사이에는 지금 부정기가 싹 하고 여기는 지금 양만 있는 거예요. 그 가인이 묻는 거예요. 네 이거 어디서 배웠는데? 형님 몰라도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다니. 쉬운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밥상하고 아벨의 밥상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푸성기를 좋아하지 않고 뭐를 좋아하냐? 고기를 좋아한다니까 하나님이. 이거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아벨이 그러는 거예요. 그 묻는 거예요. 가인이 묻는 거예요. 야야, 네 하나님이 고기 좋아하는데 네 왜 알았는데? 믿음이 오니 알았다. 그 가인이 그러는 거예요. 와, 나인틴 안 알려주고 저 새끼한테만 알려줍니까? 이거 편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편애한 그놈을 뭐하냐? 가인이 가만두냐? 때 죽이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인이 자기한테 올 줄 알았어요. 여기 착각이라.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가인이 죽인 그 자리에 누구를 대신 줘요? 셋이라는 사람을 또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영영이 뭐냐? 저주하래. 하나님께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셋의 후손들도 결국은 누구의 운명으로 가느냐? 아벨의 운명을 걷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운명을 걸어 온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까지 왔고 그 예수님 속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지금 저 여러분이라니까. 우리는 지금 그 길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뭐 하느냐? 버려지는 거. 이걸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욕심은 뭐예요? 벌어지는 걸 원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원합니까? 더 많이 챙기고 내가 높아지고 얻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만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죠.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공격 대상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신과 싸우는 자인데 거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예요. 하나님 누구와 싸워요? 죄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공격 대상이라니까. 왜? 우리 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죄 있는데 이 죄가 무슨 사상을 낳아요? 가인을 쫓아가요? 아벨을 쫓아가요? 가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네피림 사상이 있다니까. 거인 순교 사상이 있다니까. 이 안에.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높아지고 눈만 뜨면 많이 챙기고 눈만 뜨면 내가 잘난 것으로 서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야 너는 세상에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버림당해라. 아벨같이 나띵! 예?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버려져, 버려져. 참 버림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 버려질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래 합니까? 아가라 합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이거죠. 우리는 늘 싫은 거예요. 버려지는 것이. 저도 솔직한 얘기로 복음 전하고 나면은 대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춰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감춰지게. 돌아오는 게 욕이 돌아오고. 그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세요? 그럼 난 또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따질 때마다 난 한 번도 하나님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꼭 설득당하죠. 내가 따지잖아요. 네 왜 따지는데? 왜 복음 전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단 소리 듣고 욕먹어야 됩니까? 야 그게 원래 정상적인 길인데 너는 왜 자꾸만 자꾸 평균 쓰려고 그러냐? 그게 정상인데. 그럼 나는 그걸 흔쾌하게 동의해서 알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머리 긁적긁적 입사 아이 들어봐라 참말로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 달마다 우리는 버림당한다. 이 아픔이 이 버림당하는 것이 다른 말로 순교예요. 나가가지고 저 어디까지 아프리카 가서 순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게 순교라니까. 날마다 버림당하고 내 꿈이 깨어지고 내 욕심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내 잘난 이 자존심 이 자아 확장하고 싶은 거 자기 세계를 더 넓히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는 거 깨뜨리는 거.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이 땅에 분깃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분깃을 주면 딱 엉터지들 하니까 참 분깃 없도록 만들어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냐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 가장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언제 하나님 찾느냐? 내가 가장 낮아지고 내가 버려졌을 때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을 때 누굴 바라보느냐? 주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다 떠났네요. 그러게 네 그 사람들 있어봐라 누군지 날 찾았냐?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없을 때 주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아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운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 땅에서 결국 뭐냐? 버려지는 자구나.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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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 헛되다가 아벨이라니까. 헛되단 말이. 결국 우리는 헛된 인생 사는 거 이 땅에서. 헛꿈 살고 꾸고 있다. 그 헛꿈을 하나님 짝만 깨뜨려버리고 그 깨뜨림 속에서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말이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죄는 점점 고발당하고 죄가 고발당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와서 닿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들이 아, 내 안에서 가인과 같이 살고자 하는 이 욕망들을 이것이 꿈틀거리는 것이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이 가인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나는 항상 누구를 죽이냐?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 때문에 누구 죽이냐? 아벨을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인으로 살고자 하는데 여기에 방해하는 이 아벨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결국 나는 날마다 예수 죽일 수밖에 없다니까. 왜? 예수님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우리 편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이 아픔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겪는다니까. 근데 그 이 아픔도 매도 맞아보면 맷집이 생기듯이 참 겪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그래 그러려니 뭐 어떤 문제 생길 것 같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냥 씩 웃어버리고 이런 내공이 생긴다니까.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왔어요. 아, 그 이게 시작됐으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끌고 갈 거예요. 끌고 가는 그 아픔 속에 아프더라도 그러나 그 아픔 뒤에 뭐가 있느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벨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날마다 가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를 어찌합니까? 우리 스스로 이 일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간섭하셔서 가인의 길에서 아벨의 길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이 인생들이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의 주신 그 은혜라는 걸 알고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